안녕하세요. 사연이 아마 최인영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바닥에 굴러가는 낙엽 보면서, 누구한테 편지 쓰고 싶은데, 좋은 음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커피 한잔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엄마들이, 저것도 비 오면 또 얼마나 지저분해질까? 저거 어떻게 치우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수요일의 아빠 김영규 씨, 아빠들은 낙엽 보면 어때요? 낙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은, 너무 추운, 너무나도 추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트 꺼내 입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엔. 이렇게 추운 겨울일수록 이렇게 낙엽이 져서 쓸쓸한 마음도 있고 이 남편, 남자들도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남자의 계절이 지금 겨울로 변했기 때문에 더욱더 쓸쓸하고 외로운 게 남편들이니까 남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규 씨 정말 절절한 진심이 담긴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 뭐 김영규 씨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건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 뭐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로 데리러 갔다 오실 때 아이하고 같이 낙엽, 예쁜 낙엽 하나 주워서 집에 가지고 와서 낙엽과 관련된 동화책이라도 읽어주면 아이의 감성도 풍부해지고 엄마도 예전에 그 감수성 풍부한 여고생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진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존감 할 때 제가 또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고 자신감에 넘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사회성 키우기 시간 준비했거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영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 사회성에 관한 그 동화 한 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나르시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머,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조각 같은 외모, 너무 멋있다. 저 이름이... 나르시스라고 해요. 그냥 양치는 목동입니다. 어머, 목동인데 목소리까지 좋아. 나도 나르시스 당신의 양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귀찮아. 왜 어딜 가나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갖는 거지? 나르시스, 그러지 말고 이것 좀 먹어봐요. 당신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어요. 지워요. 난 배고프지 않아요. 예. Yeah.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던 나르시스가 우연히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나. 이 사람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자신의 얼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나르시스, 그만.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와 결혼을, 풍덩, 꼬르륵. 자, 정말. 이렇게 풍덩 네.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게 된 나르시스의 이야기, 사회성과 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 나르시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훈남이죠. 대표 훈남입니다. 우리 김영규 씨처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하고 사랑에 왜 빠지게 됐냐면 이제 어느 날 호숫가에 이렇게 비친 자기 얼굴을 봤는데 그때 이제 짓궂은 큐피트가 화살을 퐁 하고 날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화살을 맞으며 그 순간 처음 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죠. 근데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정들이 옆에서 막 님프라 그러죠. 나랑 사랑해주세요. 뭐 사겨요. 그런데 탁 물리치고 그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너무 좋은데 만지면 흩어지고 만지면 흩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잡으러 들어가야 되겠다. 해다가 가가지고 결국에 물에 빠져 이제 죽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네. 너무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후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성인들 중에서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그 명명을 나르시시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들여다보고 있고 자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을 갖고 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안 맺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쳐다보게 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예,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동화라고, 신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어른들 중에도요,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이건 이제 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심각해지면 이제 성격장애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도록 좀 잘 키워야 될 텐데, 이제 저희 딸 4살 정도 되니까 단짝 친구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민재도 단짝 친구 있죠? 네. 어린이집 친구들이 있는데, 네. 뭐 그중에서 뭐 윤재, 뭐 세윤이, 유찬이, 유승이, 뭐 진우. 야,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네. 아이들 단짝 친구 이름을 쫙 깨고 있어요. 서윤이 아빠 몰라요. 아, 네. 그래요. 네. 그 이렇게 민재랑 이렇게 잘 노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는데 네. 예전에는 솔직히 사회성이 저희 민재도 떨어지지 않나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할까? 이런 방법을 오늘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일 거예요.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나면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렇죠. 못 가지고 태어나면 정말 평생을 네. 고생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많이 만들어주고 연습을 통해서 많이 발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삶의 기초공사가 조금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착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자기 조절 능력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표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예, 또 도덕성도 좀 발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삶의 기초적인 공사가 좀 맺어지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사실 상담센터에 저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저희 상담센터를 다 오시는데요. 네. 한결같이 딱 처음에 자리에 앉아서 어떤 게 고민이니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떨 때 화가 나? 이렇게 제가 묻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본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친구가 안 놀아줘요. 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대답해요. 대부분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친구가 놀려요. 예, 초등학교 아이들은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왕따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선생님 한 4월만 되면 친구가 싹 없어져요. 예, 그래서